요즘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개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명 내외의 개원들이 모여 투자 정보를 나누고 금융 전문가를 초청해 투자 설명회를 여는 일명 헤지펀드형 개모임입니다.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분야는 부동산 투자로 만나는 자리에서 정보를 교환해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내외 주식 직접 투자, 전환사채, 신주인수 권부사채 등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되면 어디든지 투자합니다. 현재 이런 투자 모임이 강남에만 수십 개가 있고 일부 개모임은 언제든지 100억 이상의 대규모 자금도 동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테크 시장은 양질의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은 곳입니다. 한국처럼 중진국 이하에 속한 국가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5대 이코노미스트이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인 한상춘 박사는 재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슈퍼리치들의 움직임을 벤치마크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VIP들을 상대로 1만 번 이상의 경제 강의를 하며 그가 찾아낸 상위 1% 부자들의 투자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재테크 수단별로 갈아타는 타이밍을 포착하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보다 재테크 수단별로 적기에 갈아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1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환 위기 이후 재테크 수단별로 적기에 갈아탔을 경우 돈을 얼마나 벌었을지 살펴보죠.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했을 초기에는 시중 금리가 23% 내외 급등했습니다. 1억 원을 은행에 정기 예금하면 약 2,300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은행에 정기예금을 넣을 생각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그만큼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의미이죠. 시중금리가 31%일 때 액면가 만 원인 3년 만기 할인채의 경우 4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었습니다.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시중금리가 12%까지 급락했고 3년 만기 할인채 가격은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금리가 31%일 때 채권을 사두었다가 12%가 될 때 팔았다면 6개월 만에 100% 수익을 얻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시중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시장에 돈이 늘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식을 사는 적기입니다. 이런 흐름을 잘 포착하여 채권을 판 2억 원으로 곧바로 주식으로 갈아탔다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때 수백억 원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재테크에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재테크 수단별로 적기에 잘 갈아타기 때문입니다. 2. 한 제품이 시장을 10% 점하면 주식을 매수하라. S자형 투자 이론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 투자로 보다 확실한 수익을 내는 방안으로 월가에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신기술과 제품은 일단 소비자와 가정 속에 10% 정도가 보급되면 그 후 급속히 퍼져나가 대세가 형성됩니다. 즉, 한 제품이 시장을 10%를 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후 90%를 점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같다는 것이 S자형 투자 이론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1900년경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후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1914년경에는 10%만이 소유했고 14년 만인 1928년경에는 90%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기술과 제품이든 보급률이 10%에 달할 때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해놓으면 가장 빨리 높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증강현실 시대를 불러온 모바일과 함께 통합, 융합 산업 등이 확실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인 BOP 업종이 떠오르고 있죠. S자형 이론을 따르면 돈이 되는 빅마켓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위안화, 엔화가 강세면 달러 보유를 줄여라. 코로나 사태 직후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이상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021년 초까지 달러당 200원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와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를 예상했던 투자자들은 커다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신정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모색해 선진국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기의 회복세입니다. 중국은 경제활동 재개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면서 2020년에는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엔화 강세와 위안화 절상 추세는 미국 측 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투자자도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달러 약세는 실제보다 더 심합니다. 과도한 달러 보유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때입니다. 뉴 엠노멀, 초불확실성 시대. 돈의 흐름을 잘 읽어야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머니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최현만 회장과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밝히는 상위 1% 부자들만의 시크릿한 돈 공부법. 2만 번의 통찰.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